오! 정말 다시 봐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박종현 달인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달인, 방송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알아봐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하나 또 보여드려야죠. 제작진을 위해서 새로운 풍선 묘기를 보여주겠다는 달인. 아이고, 그 입심은 여전하십니다. 풍선 안에 또 다른 풍선을 부는 달인. 아니 근데 요건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바로 그때 큰 풍선 안에 있던 작은 풍선이 터지면서 꽃가루가 휘날립니다. 이것이 새로 개발한 일명 뉴 폭죽 풍선이랍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제가 다 불어서 날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분까지 즐거워지는 풍선 달인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고시원. 박형진 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터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들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죠. 작은 방에 살고 있지만 네, 누구보다도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초를 뻗으면 꽉 차는 좁은 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인은 모든 일에 동선을 최소화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TV 보는 방법. 근데 달인, 네. TV 네. 그림만 보세요? 아니요. 무음이잖아요. 무음 아닌데. 에? 아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무음이 아니라고요? 예? 2나 3이나 크게 하면 딸이 옆방이 방해가 되니까요. 귀를 아예 갖다 대야 들리는데요. 그래서 소리 전문가인 배명진 교수님께 직접 의뢰를 했었는데요. 이 소리를 듣는다요? 나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달인들이 존재했으니 바로 생존의 달인들. 와, 장난 아니네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진짜 아니네요. 와. 사람의 흔적은 물론 제대로 된 도구 하나 구할 수 없는 무인도에서 가장 먼저 식량 구하기에 나섰던 김종도 달인.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와 체육복 바지 하나로 통발을 만들어내며 그야말로 창조가 뭔지 보여줬는데요. 과연 체육복 통발은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야, 여기 걸렸어요. 예? 어디요? 야, 이렇게 걸렸어요. 요 통발 속에 깜짝 놀랄 만한 게 숨어 있었는데요. 식량을 구했다는 생각에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르는 달인.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식량만큼이나 중요한 불. 뭐 하시려고요? 불 피우려고요. 그대로 공격합니다. 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이창윤 도전자 헤트뱅 하나로 불 피우기에 성공하며 생존 달인의 면모를 선보였었죠.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다면 말짱 도로묵. 오염된 물을 정수시키는 미션도 있었는데요. 물을 정수하려고 합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선보였던 이웅이 도전자. 특별한 재료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를 이용해서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방법을 선보였는데요. 총 3단계 정수 단계를 거쳐 깨끗한 물을 만들어냈었죠.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야외 생활이 잘 어울렸던 세 사람. 그 주인공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아들이 제작진을 맞아주네요. 그 현장에서 누구랑 전혀 느낌이 틀리시네요. 그죠? 그게 이 현장하고 이제 여기 당연히 달라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사회에서 돌아다닌다면 거의 뭐. 무인도 촬영 이후에 뭐 달라진 것 같은 거 없어요? 무인도 촬영 이후 달라진 거 일단은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제 마음까지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이제 많이 인정해주고 가족들이 그래도 또 인정해준다는 것 때문에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많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부르면 나오시나요? 그때는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체험단이 됐으니까 네. 이제 저도 자부심도 가지고 아내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부르면 딱 나오죠. 부르면 이제 나오죠. 달인이 부르는 대로. 여보! 하지만 여보. 불과 6개월 전만 여보. 하더라도 달인이 애타게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대의 이름이요. 안 나오세요? 네, 질렸어요. 아웃도어 쪽이 완전 질려가지고. 아, 정말요? 네, 정말 싫어합니다.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여보! 여보? 어.
대답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는